오늘은 당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송원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원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두 분에 걸쳐서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명청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원 시대에 일종의 이제 거꾸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송원 시대는 뭐 성취가 뭘까라는 건데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시 드러나겠죠. 그렇죠? 이제 미리 이런 게 있다라고 예고를 해 주는 건데 당나라 때 백거의 이런 중원 사상이 대언 중원 소원 대언은 조정에서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것, 중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생활에서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것,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림에서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것. 그러나 이제 도시 문화의 발달에 따라서 또 요즘도 우리가 나이 드시더라도 시골로 가자 그러면 난 절대 못 가라는 분 계시죠, 그죠? 아, 이 병원 가까이 있어야 돼 등등. 뭐 마트가 가까이 있어야 돼. 이처럼 일종의 이제 그것도 중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이제 중원이 여러 가지 문화 중에서 큰 터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해화에 있어서는 뭐 왕의 수목이 드러나서 이런 이론들이 황휴복이라는 사람의 이론으로 이제 일품의 이론으로 드러나게 되고, 문장은 당나라의 한유라 유정원의 고문이 평담, 그래서 평이함,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그 기독교가 범세계적으로 된 게는 구교 영향도 있는데 승교 영향이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구교가 득세할 때는 성경이 라틴으로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신도분들은 이제 목회자가 해설해 주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을 저절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문자보다도 그림이 더 성경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한 거죠.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우리나라 불교가 전래됐을 때 한문을 읽을 수 있는 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변상, 불교, 부처의 모습을 변상도라든지 뭐 지옥도라든지 이런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사람들이 불교가 말하는 어떤 이론을 이해하기가, 접수하기가 빨랐던 것처럼. 예. 그런 게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이제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먼저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고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그래서 이제 신교가 목회자를 거치지 않고 신자가 직접 하느님하고 소통하자라는 흐름이 생긴 게 뭐냐면은 내가 직접 성경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송나라 때는 문장을 쓰게 되면 그게 시든 뭐 어떤 글이든 평이하고 평담하게 써야 되지 너무 학자연하거나 요즘 구절한다면 이제 구어체와 문어체 있다면 너무 그죠? 문어체 위주로만 써서 안녕하십니까를 문어체로 쓰면 어떻게 되시는지 여기 기억하는 분 있으시죠? 신체, 옥체, 강령, 하옵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간단하게 저리면 안녕하세요, 뭐 별일 없으세요 이러는 거지. 막 옥체, 강령 하시고 그러면 이제 뭔 뜻이지? 나이 드신 분은 알아듣지만 젊으신 분은 갑자기 옥체라니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좀 평이한 툴을 써야 된다라는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시가에서는 당 때에 뭐 24사공도 24식품 이런 게 있다면 이제 어무라는 사람의 장낭시화가 등장하고, 이론에 있어서는 맛보는 거, 징해미상 할 때 이 미가 강조됐다면 이제 송나라 때는 오, 깨닫는다라는 게 이제 초점을 두고 바뀌게 되었다. 또는 생활면에서 보면 당나라는 창작과 관련해서 주로 술문화, 그죠? 그래서 술을 대체하면 뭐 작품 하나, 작품 여러 편, 시 몇 수 이런 시대였다면 송나라에 와서는 술 문화가 차 문화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왕조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왕조와 함께 했던 예술 문화도 큰 성격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그럼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당나라 때까지 이제 호종, 지주,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를 우리가 이제 호종연합정권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나라 때에도 이런 호종연합의 특징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송나라 되면은 서족 지주와 이제 소농 경제가 등장하게 되고 토지 매매에 의한 소유가 나타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 제가 저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부유하냐 그러면 565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966년에서 1021년에 이르는 560년의 경작지는 200만 경 이상 증대하고 경작지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이제 크게 늘어났다. 이런 게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장택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청명, 상하도, 오늘날 개봉, 이만, 당신은 이만이고 지금은 개봉이라는 곳인데 이 그림은 청명 상하도의 부분도예요. 그림이 두루마리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전체 길이는 까먹었는데 여러분 검색 컴퓨터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5m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수로로 배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옆에 시장이 조성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데 시가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5m를 뚫어지게 찾아보면 광고도 있어요. 여기 가게 이름 상호도 있고 광고도 있고 중국의 국보 이런 네, 그래서 개봉에 관광을 가시면 그 몇 군데 이런 청명 상하도를 이제 현대판이죠. 진본이 아니고 진본은 뭐 그 값을 이루 말할 수 없을 테고 개봉에 가시면은 이제 청명 상하도 두루마리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 사오셔서 집에서 쭉 한번 펼쳐보시면 이게 이만의 다른 어떤 말로도 이만 오늘날 개봉의 발전상과 번화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성에도 시가 있어요. 한성의 아름다움과 그리 곳곳을 한성부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는 또 서울의 모습을 세시 풍습 뭐 중요한 장소 이런 거를 업조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림은 아니죠. 그죠? 노래죠, 일종의.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장택단의 청명 상하도 하나만으로도 거기에 사람에 있는 게 과장된 그림이 아니라 그런 경제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다. 그다음에 이제 바뀐 모습을 좀 더 압축적으로 전달하면 일종 여러분도 성시 중에서 여러분 뭐 종중이라 이런 데 가냐면 대종, 소종 이런 말 들어 보셨죠, 그죠? 이런 것처럼 그걸 이제 포괄하면 종법제라고 그러는데요. 종법제인데 주나라까지는 어떤 정치적 연합, 정치적 다양한 세력들이 공동정권이라고 그러죠, 그죠? 공동정권의 세력들이 결합한 종법이었다면 한나라든지 당나라 때까지는 몇 개의 지역에 특정 지역에 발판을 두고 있는 호족들의 이런 종법이라고 한다면 송나라 이후부터는 북의 중심의 종법 공동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작 아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고려에서 전승되는 것들을 이렇게 바뀐 북의 중심으로 바뀐 종법 공동체의 어떤 제사문화, 가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작한 자출의 가례를 썼고 이게 이제 조선에 전래되면서 아주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북의 중심의 종법제에서 종종이라 종종의 가장 대종에 있죠, 그죠? 이놈 분들의 권리는 뭐 그 종의 거의 임금하고 비슷한 지위를 갖는 거죠. 사법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지만 또는 그 종법 공동체 안에 그 요런 제도가 이제 확산되면서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을 쳐야 되는데 자기 종종 중에서 돈이 없어서 뭐 서울에 시험을 치러 못 간다라든지 이러면 우리가 요즘 여러분들 있잖아요. 종종 재산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산이라든지 토지든지 사가지고 종종 재산에서 거기 노는 수확물을 가지고 공공사업에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걸 이제 의산이라 그래요. 의, 오를 의자를 써서. 이제 거기에 노는 일종의 요즘 같으면 이제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 이자를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토지를 이제 임대하거나 토지를 경작해서 나는 수확물을 가지고 종중에 공적 행사 또는 상호 부조 이런 활동들을 실제로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제 여기 시작되고 또 그런 거는 저 조선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송나라 때부터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의미를 갖는 건데요.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건데 이 당시에 활자인쇄술 화약 나침반이 발명이 되어져서 사실은 저게 동아시아에서 하는 역할보다는 저것이 이제 유럽으로 전래되면서 유럽이 세계사의 판도를 바꾸는데 큰 뭐 요즘 것도면 이제 게임 체인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기존의 상황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게임 체인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다 그 원양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연근해를 이렇게 따라가요. 왜냐하면 나가면 동력이 없잖아요. 일단 동력이 없으니까 다시 복귀할 수가 없죠. 또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에 기후라든지 GPS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전 16세기나 17세기에 우리 저 하멜 이런 분들도 왜 그 제주도로 오게 되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일본 막부랑 동남아시아랑 포르투갈이랑 이미 국제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아직 전기선이 발명되기 이전이라서 원양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연근해로 이동하는데 그리고 이제 태풍에 대한 어떤 기후에 대한 나름대로의 축적된 지식, AI가 없기 때문에 언제 태풍이 오는지에 대한 지식 정보가 없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언제 태풍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고기 잡이배도 고기를 나가지를 않고 쉬지 않습니까? 폭우에 배를 피선한 상태에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못 모르고 나갔다가 태풍을 만나버리면 전혀 배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궤적으로 아니라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잖아요. 범선이니까. 동력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물결에 맡겨서 흘러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배가 출발하거나 중국 상해 쪽에서 배가 출발하면 주로 가는 해류가 제주도에 오거나 아니면 일본의 서국이라고 하는 큐슈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하멜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주도에 오게 된 게 이 사람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배가 태풍을 만나서 난파되니까 더 이상 뭐 전기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돛단배 돛도 기능을 못하니까 해류를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로 오게 돼 용머리 해변으로 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전기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향을 잡아야 내가 가는 대로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침반이 도입되면서 전래되면서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게 되고 화약.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려 그러면 살상 무기. 칼 잘 쏘는 사람은 아무리 칼을 잘 쓴다 그래도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공격 못 하죠. 그죠? 동시에 두 사람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화약 같은 거는 뭐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화약이 나오면서 어떤 전쟁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됐을까요? 성에 웅크리고 하는 전쟁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승에 성에 웅크리는 농성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은 성각 벽을 뚫을 수 있는 화기가 없으니까 다 방법은 그걸 기어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기어 타고 올라오는 걸 가만 두고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깥에 공격하는 사람도 상당히 불리해지는 이런 국면이었는데 화약이 나오면서 대포가 만들어지니까 대포 몇 방을 쏴버리면 성벽이 무너져버리니까 기존의 성벽이 가지고 있던 군사적 기능들이 뭐 엄청나게 약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침략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이 또 가능해지는 거. 또 하나는 할자 인쇄술이니까 멀리 가더라도 신원을 보증하거나 뭔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거나 또는 편지글을 통해서 이쪽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것이 이제 이 당시에 발명이 되면서 세계사적으로 큰 영향을 줬다. 근데 지금 이제 아쉽게도 세 가지를 개발한 사람, 발명한 사람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종이 인쇄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필성이라는 사람이 발명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그냥 어느 시대에 발명은 되기는 했는데 누구의 업적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지는 아직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민문화가 이제 그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아까 앞에는 발달된 게 그림 한 장으로 나타나면 장택단의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이 송나라 때 얼마나 발달됐느냐를 알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이제 한성을 노래로 부른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얼마나 번화하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게 고려시대 때도 서긍이라는 사람이 원나라 사람인데 고려에 와서 경영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그림과 글씨로 나타낸 게 이제 고려 도경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명월로라는 사람이 동경 몽화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좀 번역이, 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 책을 보면 뭐 시장, 음식점 등등 하여튼 그 당시에 도시의 다양한 잡다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장택단의 청명상하도랑 명원로의 동경몽화록을 읽으면 그 당시에 동경이 얼마나 발달해 있었느냐라는 모습들을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된 것의 규모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딱 판단하기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인구인 것 같아서 인구라고 하면 북송 그러니까 2만이죠. 개봉이죠. 개봉은 136만, 남송 시절에 2만은 100만이에요. 이렇게만 말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어디랑 비교하면 될까요? 오늘은 집단적으로 말씀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왔으니까 예? 조선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책의 내용이 없어요. 제가 찾아가지고 썼는데 1932년에 조선이 개국했을 때는 전 국민이 작으면 480 이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고 이제 어느 정도의 추정치인데요. 약 500만에서 700만 정도 전 국민이 그다음에 임진왜란 전해 1000만 명을 좀 넘겼고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두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행방불명되면서 그 인구가 이제 해백됐는데 1669년쯤 되면은 다시 이제 1000만 명대에 육박하게 되는 정도죠. 이게 일국의 전체 인구가 그렇다는 거고 19세기만 하더라도 이제 1700만 정도니까 요때 비교하면 3배 정도. 그죠? 1000만에 비교하면 2배 정도, 약 2배 정도로 회복됐죠. 이렇게 하더라도 인구가 이제 얼마인지 감을 못 잡을 것 같아서 또 뭐를 비교하겠습니까? 오늘은 다 기력이 안 좋으신 것 보다 말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는지 말 좀 해요 말 좀 합시다 말 좀 하고 삽시다 한성을 비교를 해드리면 17세기에 중반에 편찬된 신정 동국여지 성남이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오면 자주 보시면 좋아요. 인문지지 비슷한데 어느 동네의 인구수만이 아니라 뭐 관광지 유명한 게 뭔지를 좋은 시대 버전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고향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동국여지 성남에서 여러분 고향조를 찾아보시면 지도라든지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신정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정보를 한 거죠. 정도 1차고 다시 그게 신자를 붙였으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정보한 건데 도시 현황을 보면 17세기예요. 17세기. 17세기니까 한성의 인구가 20만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개성은 에게게 할 정도로 27,000. 평양은 이걸 제가 예뻐서 이 세 개를 고른 게 아니고 이 당시 인구 많은 수로 하면 1, 2, 3이에요. 나머지는 이거보다 더 큰 부라고 하더라도 인구가 상당히 적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15세기 초만 하더라도 한 10만 명 그리고 18세기 되면 이제 17명 앞에 말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 정도 되면 한 1700만 명 정도니까 그죠? 다음에 또 세계적으로 보면 1785년에 보면 영국의 인구가 한 5만 정도가 넘기고 이런 게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네 곳 정도 있을 밖에고 이게 이제 많지 않다는 거죠. 인구가 그만큼 도시 인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성이 뭐 10만 명을 넘겼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인구 수가 적은 편이 아니라 많은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수도가 런던인데 런던이라는 이름은 우리처럼 바뀌지가 않아요. 중세 때부터 계속 런던이고 지금도 런던이에요. 이런 특징들을 보면 우리는 이름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아요. 걸핏하면 그냥 우리는 개혁한다 그러면 이름부터 바꾸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정당 이름도 그렇고 뭔가 바뀌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간판을 바꾸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혁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 같은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안 바뀝니다. 이런 그림을 생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서울이 10만, 20만 정도 됐다 그랬는데 북송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100만. 100만이니까. 그죠? 100만이니까 입 있죠. 벌어질 만한 숫자이죠. 그죠? 단순히 많다라고 할 수 없는. 지금 100만이면 그 우리나라가 이제 직할시, 특별시 하고 나서 이제 그 더 이상 그런 말을 안 하면서 이제 특례시를 하게 만들잖아요. 특례시를 만들잖아요. 수원, 뭐 그다음에 고양, 울산 등등 이렇게 만드는데 그 특례시가 되기 기준이 100만이거든요. 100만이거든요. 고양, 창원, 네, 마산 창원 이런데 울산, 뭐 용인, 그죠? 뭐 이 정도가 100만인데 이미 이 당시에 100만을 훌쩍 넘겼으니까 그 인구의 집중도가 뭐 엄청나다. 100만이 넘으면 산업이 하나의 그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인구도 1억이 되면 대외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내수에 의해서 경제 기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인구를 늘 1억 정도에 유지하자라고 하는 그 우리는 이제 합쳐봤자 5천만이고. 그런 거죠. 그렇게 보면 또 남성도 100만. 그다음에 이제 이만의 인구 동경 또는 개봉의 인구가 136만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관료가 23%, 상공업자가 33%. 뭐 또 이게 상징하는 바가 엄청 크죠. 그죠? 상공업 도시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상공업 인구가 1위입니다. 2위. 그다음에 문화 교육 인구가 10%. 나머지는 군인과 100만이 되니까 이제 유동 인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려다 보니까 뭔가 시장에서 설화와 자극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고객이 136만이니까 136만의 0. 몇 프로만 하더라도 그죠? 100명 단위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게 뭔가 인구가 있어야 예술도 꽃을 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걸 말씀드렸죠. 이제 한번 보십시오. 다시 정리하면 조선 인구가 전체적으로 초기에는 500만이었다가 뭐 마지막에 정도는 한 1700만 정도였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한양의 인구는 20만 정도. 그죠? 또 좀 세분화시키면 15세기에는 10만이었다가 18세기 되어야 겨우 한 20만인데 이미 개성의 인구, 개경의 인구가 동경이 인구 136만이니까 뭐 그 정도라고 하는 거는 뭐 엄청나다.
이런 번화사항이 동경봉화록이라든지 청명상하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 모습을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뭐 김홍도 그림을 보면 금강산에 가보지 않더라도 금강산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송나라 때는 특이하게 이제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사회에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의식을 대변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여 사대부 지천하. 앞에 주어는 누굴까요? 주어. 그렇죠. 천자. 왕. 왕은 지원자 다스린다 이 뜻이 아니고 독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공치한다, 여치한다. 사대부와 함께 천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전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사대부의 자아식이 뭐 상당하게 상승된 이런 어떤 시대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조광현 자체가 사대부가 왕실에서 언론 가지고 어떤 주의 주장 가지고 사대부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유지를 자기 후계자들한테 하면서 되게 이제 언론 때문에 뭐 피해를 당한 일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송나라 때는 두 개의 전선이 있는데요. 이제 원나라 세력, 북쪽의 원나라 세력, 나중에 남송이 되면 그 다음에 서쪽에 이제 서하라고 하는 이런 군사적인 대치상 속에서 군사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고 또는 이런 인구 집중에 의해서 상품 면제와 세속적 분위기가 늘어나니까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욕망을 긍정할 것인가? 뭐 조절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자의 리약 또는 조선의 성략을 간단하게 태제로 나타내면 존천리? 혹시 들어본 존천리 멸인용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 몸에 있는 본성에 있는 천리를 잘 보존하고 인욕을 없애야 된다. 인욕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말하는 것은 이런 시장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철학에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런 뭐 그림, 서원, 그러니까 이제 그 당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도교의 도관, 뭐 불교의 사찰 이런 게 이제 많이 정설되고 또 왕가에서 지원해서 행사가 일어나곤 했는데요. 송나라 오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서원, 우리 지금도 이제 서원 향교가 지방에 있는 것처럼 이런 서원들이 이제 유가에 학문을 연구하고 또 기초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원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도 또 송나라의 이런 문화현상 중에 예술활동 중에 한 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주위에 되면 이제 무의정사라고 하는 이건 지금도 가면 주위 유적지에 가면 건물이 옛날에 이제 물에 넘어서 물에 잠겨서 쓰러졌다가 다시 이제 복원을 하는 등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골동품이라든지 문방사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문화예술, 대중예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데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인구랑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136만 명 또는 100만 명이 되는 그런 인구가 많아지니까 어떤 관심사가 다양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나라 때 정원이 어떤지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뭐 앞에 중원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런 중원에 대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원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한석이라는 사람도 보면 현달 출세하고자 노력하거나 녹봉이 줄어드는 일은 모두 헌적에 불과하니 어찌 그렇게 하여 성인이 되고자 할 수 있는가? 오직 헌적의 얽매일, 이런 자치,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야 보통 사람이 크게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또는 소식이라는 사람은 옛날 군자는 꼭 벼슬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벼슬길에 나가면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벼슬에 나가지 않으면 제 임금을 돌보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문을 열고 벼슬길에 나가면 가까웠던 만큼 도시와 조경에 올라가 문을 닫고 은거하면 살림에 푹 빠져 자연을 돌보았다. 이에 따라 생명을 기르고 성정을 다스리며 도의를 실행하고 부처를 찾으니 어느 하나라도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세계를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든지 출세를 해야 벼슬을 나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흔적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를 찾아야 되겠다는 거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게 무의산 꼭대기에 이제 주의가 얽은 노래인데요. 신성의 연기가 서려 있고 산 아래 차가운 시내는 굽이 맑구나. 그 중에 절경을 알고자 하면 한가로이 뱃노래 두세 곡조 들어보시게. 우리 이제 무의구곡이라고 말하는데 골짜기가 이제 아홉 개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무슨 팔경, 무슨 구곡, 무슨 구경 이런 말들이 이제 유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흥미로운 거는 좋은 시대 때 사대분들 중에서 무의산에 가본 사람은 없어요. 무의산에 가보지 않고 이제 주위에 무의구곡가를 글로 읽고 그것을 자기가 사는 동네에 풍경을 이렇게 부를 때 이제 구곡이다, 구경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저는 그래도 이제 무의산을 저는 서너 번을 가봤기 때문에 훨씬 거기 가면 이제 가시면 일반 관광지는 아닙니다만 무의산에 가면 대표적인 여흥 중에 하나가 무의구곡에서 일곱 가지 대나무, 이때 대나무는 이렇게 굵은 대나무예요. 우리처럼 작은 대나무가 아니고 굵은 대나무를 엮은 이게 대나무 배죠, 그죠? 대나무 배고 거기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구곡을 계곡을 따라서 내는 우리 튜브가 아니고 대나무로 만든 배, 물도 이제 찰랑찰랑 들어오고 그러죠. 이제. 이렇게 판을 가지고 가지런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계곡을 위아래를 쳐다보면 그 풍경은 참 멋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갈 일이 있으면 무의구곡에서 떼배, 그러니까 대나무 배를 타고 쭉 내려오시면 여기서 얼폰 주위에 이런 어떤 흥치 이런 거는 뭐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소식 선생은 관복을 입고 패옥을 차고서도 마음은 마른 나무와 같고 조정에 서서도 뜻은 동산에 두었다라는 거니까 이 시대 사람들의 어떤 뭐 풍치를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하나에 꼭, 뭐 꼭 이래야 된다 고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인데요. 구름은 무심히 산골짜기에 피어나고 새는 날다 지치면 돌아올 줄 안다라든지 흰 구름은 산을 떠나면 무심한데 돌아오는 새는 왜 산속을 그리워하랴. 도연이 우연히 어디 산수를 좋아하면 한가로이 길을 걸을 뿐 산과 물이 깊은 줄을 모르네라는 건데요. 예. 사람에게 욕망이라고 하는 걸 빼놓을 수는 없지만 이 시대에 이런 구절들을 보면 그런 욕망으로부터 한결 거리를 두는, 그죠? 욕망에 자기 모든 글을 그리고 올인하는 그런 식의 글이 아니라 욕망에 한 발짝 이렇게 비껴나 있는 듯한, 그렇다고 해서 욕망을 완전히 금욕주의자가 되자는 건 아니고요.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욕망으로 자기를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런 표현들에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들이 이제 뭐 청의미, 조화지묘, 조물생이, 덕의 이런 표현들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몇 가지만 읽어보면요. 조화가 여태껏 사람을 저버리지 않더니 만발한 꽃에서 진 면목이 보이네. 선한 가득한 말과 술에는 쓸데없이 소란스러우니 봄이 왔다지만 진정한 봄이 아니네라든지 달은 하늘 한복판에 이르고 바람은 물 위에 불어온다. 청의의 맛을
이는 저거리 또는 뭐 어떤 밤이든 달이 없고 어느 곳이든 대나무가 없겠느냐마는 한가한 이가 저거 우리 두 사람뿐이네 라는 자기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동호, 동질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만물이 생동하는 뜻을 보고자 했으며 또는 연못 안에 작은 물고기를 보면서 만물이 스스로 뜻을 펼치는 모습을 살피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생활상의 예술이죠. 그죠? 생활상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뭐 카메라 발달에 힘입어서 여러분도 사진 옛날 같으면 사진 기사가 되신 거잖아요. 나다가 예쁜 장면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막 사진으로 찍어서 또 즐거 다시 돌아오셔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감상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런 취미를 나타내는 활동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원에서 하는 것은 이런 뭐 휴식, 휴양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이 오늘날 같으면 공연장이기도 하고 또는 자기 작업실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요즘에 우리의 이제 별장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별장은 이제 주로 휴식에 방점이 있다면 여기서 정원은 휴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에다가 뭐 글씨 쓰는 분이면 거기서 글씨를 쓰면 서예실이 되는 거고 뭐 문화 글을 쓰시는 분이면 작업실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도 친구들끼리 모이면 공연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김홍도 그림 보면 풍류도 이런 게 있죠. 풍류도 그런 그림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방에서 연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필체로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 공간의 모습들이 정원에서 누리자 하는 것이고 이런 즐거움 때문에 이제 정원이 이 시대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이제 예술적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나라 때는 술을 엄청나게 취하고 났을 때 주기가 술기운이 그죠? 창작의 영혼으로 창작의 에너지로 이렇게 활활 타오르기보다는 단박하고 집중된 정신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또 글 쓰고 또 문학 작품을 하고 예술 활동을 하는데 아주 크게 작용을 하는데 그거를 표현한 말을 보면 다경 유구에 다경을 배우고 차를 대접하고 거기서 바둑을 두고 글씨를 쓰고 검을 연주하고 시를 품평하고 그림을 감상하고 골통품을 완미하며 원림에서 시간을 보내다. 저는 이제 이런 구절을 보면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명절날 가족이 모이면 즐거운 환담에 5분이 지나고 나면 뭘 할까? 한 편은 TV, 한 편은 자기 스마트폰 보면서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아 그만 가자 이러는 게 우리의 문화가 아닐까? 거기에서 이거를 비춰보면 이게 더 꼭 뭐 어느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이게 훨씬 조금 더 뭐가 운치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내가 상당히 둘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뭐, 우리 같이 스포츠 할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그죠?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뭔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것도 찍은 것도 스마트폰에만 저장할 게 아니라, 뭐, 내가 찍은, 어디를 가서 찍었는데, 뭐, 어떠하다라고 해서 볼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좀 더 그 생사를 확인하는 5분의 시간이 끝난 뒤 뭐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서로 그죠? 서로 부담스러운 시간으로 갈 게 아니라 뭔가 제가 더 크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좀 더 시간이 흘러가는 걸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 거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진을 보면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양한 화제를 삼을 수가 있는데 굳이 한다면 우리는 주식 이야기하고 나느라 비트코인 이야기하느라 그 이야기하고 나면 또 더 뭔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애들 교육 이야기하거나 교육 이야기하거나 이런 정보 교류를 하고 나면 뭐 할까 그런 의미에서 좀 뭔가 생각해 보여야 될 문제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거리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경은 뭐 차도 마시고 바둑도 두고 이제 바둑은 옛날 사람은 뒀지만 지금 사람 두러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2시간 3시간 두러 그러면 다 도망가 나면 도망갈 테니까 아니면 뭐 오목을 하듯이 그렇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정경이죠, 정경. 정경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래도 놀이라도 같이 하곤 그랬는데, 지금은 놀이도 안 하고, 옛날에는 모이면 그래도 윷놀이라든지, 그죠? 그런 거라도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공유를 하거나, 그런 추억이 생기곤 했는데, 지금은 그냥 갔다 온 생사를 확인하는 그 외에는 점점, 그렇게 말하면 다 할 말이 없음, 그죠? 저는 그런 것 중에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왜 상갓집에 애가 없을까? 그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또 우리는 죽으면 죽은 사람을 저 멀리 내보내려고 그럴까? 여러분, 영국이거나 가면 아시겠지만 사원에는 다 먼저 사원이 곧 묘지잖아요. 묘지. 일본 여러분 동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역 묘지가 동네 곳곳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그잖아요, 그죠? 그 멀리 안 그냥 아침에 산보하면 곳곳에 그냥 그렇게 규모가 크고 뭐 대소는 차이가 있지만 적은 거는 웬만큼 뭐 한 블록 가면 하나씩 있고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절대 그거 가지고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예. 어제 살았더라도 죽으면 추방당해요, 우리는. 네,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예전에는 이제 매장을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이제 되게 다 화장을 하니까 뭐, 그거로 인해서 인간이 화를 입을 일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도 좀 뭐 지금 세대에서부터 이유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아니 죽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영원한 게 아니고 내가 죽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상가집에 가면 뭐 누가 생각하거나 안 하거나 느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예 못 가게 만드니까 아이 학원 가 에이 넌 안 와도 돼 학원 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중요한 교육인데 그런 기회들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역기적인 범죄를 보면 우리 한 번씩 나와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범죄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은 세대들은 그런 끔찍한 범죄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부모를 뭐 원수로 보거나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도 또 역설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골동 박재가라는 사람은 북학의라는 책을 보면 뭐 당시에 이제 청계천변회가 이제 문화예술의 작품을 판매하고 뭐 이런 곳이기도 한데 규모가 그렇게 커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책도 서적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누가 책이 있다고 그러면 필사하는 거 빌려와서 뺏겨서 다시 주인에게 갖다 주고 이러는데 명나라 이후에 중국 한국 사신들이 북경에 가면 꼭 들르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유리창이라 유리창이 왜 가는지 아시잖아요. 책 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점이 그때부터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를 한 거죠, 그죠? 그에 반해서 이제 조선 초기까지라도 그런 서점이라든지 그런 골동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장으로서
뭐 미미하게는 있었겠지만 아르마리로 판매하는 그런 뭐 소매시계는 있겠지만 거대한 어떤 도매시장과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박재가가 북학의라는 책을 쓰면서 아쉬워하는 골동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미 송나라 시절에 이미 그게 거대한 게 있고 뭐 명나라 때는 동기창이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글씨나 그림으로 요즘은 그림 매매가 물론 온라인 옥션과 같은 뭐 현장 옥션도 있고 온라인도 있는데 또는 화랑도 있죠. 동기창은 그림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화랑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림 화자에다가 배 선자를 써서 화선이라고 해요. 화선. 그래서 뭐냐면 배에다가 그림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림을 싣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큰 도시에 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살 만한 사람을 초대해서 배에서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는 것처럼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동아시아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장, 예술 시장이 일찍부터 상설 비슷하게 존재했던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게 요즘 연구들에 의해서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조선 후기에 내야 옛날에는 술을 먹더라도 안주가 별로 없었어요. 안주가 등장한 게 이제 조선 후기니까.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생활사라든지 미시사라고 하는 게 밝혀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송나라 때부터 뭐, 거대한 하나의 시장이 존재했다. 이런 것들이 앞에 말한 인구가 100만이 들어서 있는 거대 도시에 등장하고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원에서 어떤 외적인 목적이라든지 출세 이런 거와 상관없이 예술 활동을 하는 즐거움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구향수는 뭐 글씨 공부를 저금으로 쓰는 것이고 저걸 한다고 해서 이득이 생기거나 뭐가 생기는 게 아니지만 글 쓰는 그 자체가 그냥 그죠? 글씨를 쓰는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그림을 유의 어떤 동호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여기고 또 이런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품평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 그 다음에 글짓던 것들을 이제 여흥으로 문장을 쓰고 나서 누가 좋았다 뭐 어떤 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라는.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밥만 먹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만나서 이 글씨가 어떻고 저 글씨가 어떻고 이 글이 어떻고 저 글이 어떻고 또는 예, 그래서 이제 동호회가 생겨요. 동호회 생겨요. 그래서 이제 뭐 북학파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동호회 활동들을 하죠.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건 이제 송나라니까 조선시대는 훨씬 이게 조선은 그보다 이후고 이제 그 송나라는 그보다 훨씬 이전이죠. 물론 이제 고려시대 때는 사찰이 이런 역할들을 하죠. 여러분 이제 탱화 이런 불교 의식을 치르면 이제 글개 그림 있잖아요. 큰 글개 그림 그런 걸 그려놓으면 거기가 하나의 공연장이 되는 거죠. 공연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 공연 예술 문화가 이제 고려시대 때는 사찰이 센터가 돼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제 조선에 오게 되면 이제 그런 곳이 자기 집이 되기도 하고 이제 사랑방이 되기도 하고 풍류방이라고 하는 개념도 등장을 해요. 그런 것처럼 좀 더 다변화되고 다층화되는 인구도 늘어나는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는 훨씬 전기보다도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데 오늘날의 우리 문화를 좀 돌아보면 약간 뭐 쑥스러운 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여전히 지금도 뭐 동호회가 있고 다 있죠.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생활과 어떻게 결합하느냐 이런 거죠. 생활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생활과 결합되어져서 경제적인 행위가 아닌 그죠? 경제적인 행위가 아닌 이해관계를 떠나
그런 어떤 활동들이 좀과 생활과 결부되는 방식으로 뭔가를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보면 587쪽을 보면요. 밝은 창가에 깨끗한 책상 위에 놓인 붓과 벼루, 종이와 먹이 모두 지극히 뛰어나고 좋다면 이 또한 인생의 하나의 즐거움이다. 이 붓으로 뭔가 글씨도 쓰고 그림을 그린다니까 이걸 갖추어 놓은 것만으로, 그죠? 주부라고 하면은 냉장고에 식재료가 가득 차 있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즐거움이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붓으로 쓰고 창작 활동을 하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런 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갖추어 놓은 것만으로도 즐거움이다. 인생이라는. 예? 그것이 인생이라는. 그렇죠. 예. 나는 뒤늦게야 이러한 풍취를 알게 되었고, 일찍이 아니라 뒤늦게라도 알게 되었고, 서체가 정교하지 못해 옛사람의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를 수 없으니 애석하다. 만약 글씨 쓰기를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스스로 여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비쳐 보면 우리가 퇴근해서 뭐 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퇴근해서 피곤해서 그냥 잠자는 것 위에 아무것도 없다면 없다면 그 가정이라는 공간은 의미가 사실 숙박업소 이외에는, 밥 먹는 식당과 숙박업소 이외에는 그나마의 의미는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같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림을 볼 수도 있으면 숙박업소 식당 앤더 공연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한 평당 1억씩 사시는 집에 사시면서, 그렇잖아요. 그거를 하루 일비로 계산되면 몇십만 원 되는, 뭐, 그, 이렇게 5성급 호텔이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뭐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사시는데, 그럼 그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냥 밥 먹고, 잠자고, 뭐, 다시 또 일터로 복귀하는 그런 뭐, 중간 기착지 비슷한 곳이냐, 아니면 그곳이라고 하는 거를 다르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미국 사람은 집을 파티장으로 많이 또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사교의 공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즘은 거의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지요. 그죠?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집들이며 뭐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외식보다는 집에서 음식을 차리거나 정 안 되면 뭐 일하시는 분을 하루 사서라도 집에서 접대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지금은 뭐 집에서 접대하는 그런 게 거의 볼 수 없죠. 그죠? 거의 볼 수 없고 다 뭐 바깥의 장소를 대관하거나 이렇게 하고 초대받은 사람도 일정한 비용을 내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풍속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렇게 고가의 집에서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소위 본전 뽑고 본전을 뽑고 있느냐, 속되게 말씀드리면 속되게. 집에 의원님들이 계시면 생신이라든가 그걸 집에서 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다 일을 나가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외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최초의 외식이 이제 우리가 저 1980년도 삼겹살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밖에서 크게 먹는다는 게 없고, 그러면서 외식 문화에 크게 바깥에서 먹는 거에 획기적인 게 브루스타예요. 옛날에는 화구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화구가 집에 달랑 붙어 있는 거니까. 딴 데 가서 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삼겹살이 나오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생각, 그 뒤에는 다 삶아 먹는다고 생각했지, 구워 먹는다고 생각을 못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브루스타가 나오니까 고기 들고 나가는 곳에서 언제든지 취사가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점점 밥은 집에서만 먹는 것이 아니야. 밖에서 먹을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에 완전 뭐 패러다임을 바꾼 게 이제 코로나죠. 그죠? 되면서 이제 뭐 외식 시장이 이제 뭐 정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식재료가 거의 산업화가 되었잖아요. 산업화가 되면서 김치는 거의 뭐 단 거 먹는 사람도 아직도 잔존해 있습니다. 뭐 제가 이름을 들리기지 않더라도 어디 김 무슨 뭐 대 무슨 집 김치 뭐 김치 이렇게 그냥 어디 캠핑 가면 당연히 한두 봉지 사가는 게 그냥 일례적인 게 되어버려서 지금 뭐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고민이 약간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글을 읽으면 글씨를 쓰려면 푹 익혀야 한다. 푹 익히면, 익으면 정신과 기운이 충실해져 여유가 생기게 되니 조용히 앉아 있는 중에 자연스럽게 하나의 즐거운 일이 된다라든지 석장서는 스스로 그 속에 지극한 즐거움이 있으니 기분 좋게 호젓하게 이리저리 논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요사이 집을 지어 취묵당이라 하니 맛 좋은 술을 마셔 온갖 근심이 사라진다는 뜻이리라. 여러분 술 드시는 분 알다시피 도시에서 집에서 먹는 거랑 산사라든지 이런 데 멀리 밖 공기 좋은 데 먹으면 술도 잘 취하지도 않고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가서 이런 즐거움들을 누리는 거죠. 북과 먹의 자취는 형태의 기대니 형태가 있으면 폐단이 생겨 진실로 없을 무에 이르지 못한다. 하지만 한때 즐기면서 그럭저럭 마음에 붙여두고 만연의 근심을 잇는다면 바둑이나 장기에 빠져드는 것보다는 낫다. 제가 저번에 책 읽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취미를 들이면 노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또 그 와유라는 종병의 와유라는 말을 말씀드리면서 젊었을 때는 두 발로 걸어당기면서 경치 좋은 풍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만 나이 들어서 못한다고 생각해서 종병이라는 사람은 와유 누워서 돌아다닌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을 스케치해서 그림으로 해서 집에 이제 걸어두는 예,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컨대 모든 게 한바탕 놀이이니 솜씨가 변변찮은지 뛰어난지 물어서는 안 된다. 뜻이 충족되면 나 스스로 만족하게 되니 붙을놓으면 한바탕 놀이도 그칠 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당한 거예요. 이게 꼭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자기 감성이 중요한 거죠. 그죠? 내 감성에 따라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집에 벽을 어떻게 살릴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집 하면 장롱, 자개장 이런 게 이제 필수 세트였지만 요즘은 뭐 붙박이 창이라든지 이제 그게 또 한 정도 퇴출되는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벽이 많이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벽을 뭐 비워두는 것도 방법이고 비워두지 않으면 우리 저 아시다시피 저 천정이 만나는 곳을 레일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못을 박지 않고도 그림 같은 거를 걸어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거처하는 곳을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걸어두면 그림 몇 점이든지 글씨 몇 점을 걸어둘 수 있는 그죠? 그러면 누우셔서 어디 안 가고도 그죠? 우리 화랑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계절마다 그림도 바꾸고 사진도 바꾸고 그죠. 그리고 뭐 어디를 다녀오시면 뭐 크게 사진을 뽑으면 그죠. 그것만으로도 내가 거기에 다시 초대되거나 그곳을 거닐었던 장면들을 뭐 재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가꾸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는 그림을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앞에 이제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송나라 때 성취 중에 하나가 어떤 분위기 중에 하나가 이제 평담한 것이다, 평야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뭐 지금 우리가 뭐 평야하다라는 말은 지금도 쓰고 있는 말이죠, 그죠? 말이죠. 이런 점에서 그러면 평야하다라고 하는 게 왜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사로잡게 되는 건지, 또는 한 시대의 대표적인 미적 현상으로 자리하게 되는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려체인데요. 뭐 별려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있어서. 근데 우리 시를 지으면 뭐를 맞춰야 된다고 그러죠? 운을 맞춰야 된다 그러잖아요. 별려체는 운도 맞춰야 되지만 글자 수 뭐 묘한 규칙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그 형식에 집어넣지를 못하면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 시험 문장도 이런 별려체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등 상당히 당시에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족쇄와 같은 그런 작용들을 했죠, 그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은 그 시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시를 짓는 것은 근대의 신체시이기 때문에 옛날에 말하는 그 고시에처럼 운을 맞추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했잖아요. 시는 쉽다라고. 제가 아주 쉬운 시를 알려드렸잖아요. 뭐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알려드렸잖아요. 낯설. 여러분, 아니 제가 이러면 안 된다는 그 시를 아주 낮추어 본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대단한 시죠. 저는 뛰어난 시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평이하고 그런 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은 여러분들 또 우리 이제 고은 시 중에서도 뭐죠? 올라갈 때는 못 보았는데 내려올 때 본 뭐 이런 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내려오시면서 꽃이 있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고은 시는 올라갈 때 못 본 꽃을 내려오면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주 뭐 모르는 말도 없고 어려운 글귀를 쓰는 말도 없지요. 그러면서도 그 고은 시는 보면 우리가 올라갈 때 뭐 서두름이다 그럴까, 허걱된다라고 그럴까,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주변의 경치를 전혀 즐기지 못하고 있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인다라는 걸로 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삶에 있어서 여유가 차지하는 가치가 어떤 거냐라는 걸로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말도 안 쓰고 길게도 안 쓰고 복잡하게도 안 쓰고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의 상상의 나래를 계속 이렇게 펼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올해 안에는 꼭 한 편을 써야지 생각하시고, 아니면 우리 종강할 때 한 편씩 써온 거를 모아서 아니면 종강 전주에 써오는 걸로 할까요? 그럼 제가 다 인쇄를 해서 예, 송사. 네, 그럼 사에 대한 얘기는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거기 뭐 하면 되죠. 뭐 돌아오면 되죠. 다시 오면 되죠. 어려울 거 뭐 있습니까? 아니면 오면 되죠. 야, 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완상, 완미하다, 이런 말로 많이 쓰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의 감상보다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놀이까지 간 단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적응적이거나 잠깐의 어떤 감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당히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가지고 그림을 감상한다는 거랑 그림을 완성한다는 말은 한 끗 차이지만 훨씬 더 완성한다는 말이 그 그림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작품을 처음 봤는데 감상하니까 재미있는데 이런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처음 봤는데 완성해보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죠. 그죠? 내가 저 그림을 완성해보니까 참 한편 한편이 뭔가 뜻이 새로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보면 한 장면을 한 끝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감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완상이라는 건 뜯어서도 보는 거죠.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뭐 가운데도 보고 또 그 사람 얼굴이면 코도 보고 수염도 보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왜 저럴까 이렇게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쭉 푹 잠기는 거죠. 잠기는 거고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오히려 또 나의 수양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완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라든지 실리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거를 벗어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나 그 돈 주고도 안 해. 이러는 만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건 돈과 전혀 관련이 없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하고 오히려 손해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잠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완이라고 하는 것은 운과 더 연결되고 이제 속하고는 대립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리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라든지 시라든지 시라고 하는 것도 보면 우리 흔히 라임이라든지 여러분 대꾸 같은 거 아시죠? 그죠? 어떤 걸 대꾸를 넣으면 그게 하나의 운율이 생겨요. 읽을 때도 대꾸가 있을 때랑 대꾸가 없을 때랑은 읽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쓰는 말이 유음이 니언, 니얼, 이형처럼 유음이 많이 들어가는 거랑 초음이 많이 들어가는 거랑 이런 게 또 읽어도 느낌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해서 어떤 어휘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흐름이 보이는 건데요. 그런 속에서 음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보였잖아요. 그죠? 바깥에. 음을 나열한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음이 나열되면서 거기 음에 있지 않은, 아는 다른 느낌. 그죠? 그럼 우리가 뭐 베토벤의 운명을 들으면 당당당당 두드리면 소리가 연쇄적으로 크게 들린다는 그 소리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어떤 유한성이라든지 신에 대한 생각이나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그 음에 원래 없던 거잖아요. 그 음에 없던 건데 베토벤님이 하필이면 그런 방식으로 음을 나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음악을 들으면 뭐 모르죠. 베토벤이 의도했는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 음을 따라서 그런 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음이 우리를 이끄는 세계 속으로 쭉 가게 되고 또는 슬픔을 자아낼 수도 있고 놀라움을 자아낼 수도 있고 환희를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흥얼거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음 자체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없죠. 근데 그 음이 모여져 있는 종합된 방식에 의해서 사람에게 그것이 다가와서 음 자체에는 없는 것들을 일깨워낸다는 거죠.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언어들의 특징들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운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재료는 뭐죠? 죽은 거잖아요. 물감이 살아있다고 말하지는 않죠. 뭐 유화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는 않죠. 그 자체는 죽은 거죠. 그 자체는 죽었는데 그걸 빛 요소를 고려한다라든지 그죠?
다른 것과의 극적인 대비를 시킨다든지 하면서 그것이 뭔가 꿈틀댄다고 그러면, 그죠? 뭔가 그 별이 흐르는 밤에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지? 그런 그림들을 보면 그게 별빛이 빛나지 않죠.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은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뭔가 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테라스에 앉아서 내가 뭔가 누군가 만나서 뭐 커피든 와인이든 뭐 막걸리든 그거를 뭐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현상.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어떤 식으로 그러냐에 따라서 죽은 것이 영원히 죽은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죽은 것이 살아있게 사람에게 느껴지고 그것이 단순히 살아있는 것만의 느껴진 것이 아니라 뭔가 움직이는 맥박이 뛰고 우리가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를 범죄 영화 이런 데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요 밑에 이렇게 대보잖아요. 그죠? 뭔가 혈류의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뭔가 그러는 것처럼 거기에 그림을 보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도 있고 생동감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뭔가 펄떡펄떡 뛰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내가 그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러니까 사람은 들어갈 수는 없죠. 그죠? 없지만 그런 게 이제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뛰어남인 거죠. 그죠? 그렇게 그리는 사람. 애가 이렇게 제가 말한 쫄라체처럼 동그라미 막대기 이렇게 그려서 그거 보고, 야, 명하다 이렇게 말하면, 뭐 손주에 대해서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거나, 뭐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림의 가치로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린 그림이랑, 우리가 흔히 명화, 예술사, 회화사에 남음직한 그런 그림들을 보면, 그리고 뭐 김홍도 풍속하다 보면 씨름하는 장면 보면 사면 오하게 악기도 있고 씨름에 발이 넘어가려고 하는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김덕신이라는 사람의 고양이가 뭐를 물고 가는? 병아리를 물고 가는 장면이 있고, 대청 위에서 졸고 있던 부부가 삐약삐약 하는 소리로는 모르니까 하라방이 곰방대를 들고 막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죠? 사진으로 치면 스틸 사진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누군가가 옆에 영화 감독이 있다가 이죠? 액션!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뺑아리가 깨갱, 아니, 뭐, 깨갱이 아니다. 삐약삐약, 그리고 고양이가 막 후다닥 뛰고, 사람의 신발이 벗겨지면서 막 그 고양이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막 와당탕하는 그 장면이 딱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작품이 원래 곤방대며 그런 무글거린 거는 죽은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대단. 그게 살아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그 자체는 재료는 죽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렸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는 순간, 큐! 하는 순간, 뭔가 막 우당탕 한바탕에 소동이, 그잖아요? 소동이 막 일어날 듯한 그 장면을 연상하는 것이, 야, 너 미쳤어? 그거 보고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미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이제,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 그런 그림을 봤을 때 뭐가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기운 생동이 느껴진다. 기운 생동이 느껴지고, 그런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런 그림이 좋은 그림이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그림은, 이제 이 기준에 따르면, 기록을 해서, 뭐 사진처럼 기록은 했을 수는 있지만, 좋은 그림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글도, 뭐, 저희들이 실록 예찬 이런 글 보거나, 뭐, 최남선의 저, 파도 소리, 아예야 하는 그런 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거나, 뭐, 이런 글을 봤을 때, 바닷가에 있는 장면, 나를 갖다, 나는 지금 여기 도시에 막 빵빵 소음 들리는 곳에 있는데, 그 글을 읽으면 나를 갑자기 어디, 바닷가에, 그죠? 데려다 놓고, 파도가 이렇게 확 굴러오는 장면 속에 나를 집어넣고,
여기 지금 여기에서 내가 몸을 빠져나와 가지고 막 유체 이탈하듯이 저쪽에 가 있게 만드는 그런 거랑, 읽으면 도대체 무슨 글을 이렇게 써서 막 이렇게 쌍심지를 캐면서 막 어이 이런 사람도 시인이야 막 흔히 그렇게 말하는 실황,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느껴지는 실황은 다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 하는 말들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쭉 제가 강조해서, 그죠?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누차 강조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연장선상에서 뭐 어메지미, 그 다음에 기운, 생동,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이 뭐 봄이라든지 이런 데 저 성북동에 가면 뭐죠? 그 전시 봄 가을로 하는 게 우리,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우리 일제시대 때 그 그림이라든지 단성미술가, 고맙습니다. 전시회를 하면 한 보러 가시면, 전시 보러 갈 때요, 오전 집에서 10시에 출발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 10시 출발하니까 그때 되면 한참 줄 서야 돼요. 꼭두 새벽에 출발해서 제일 먼저 사람들 없을 때 여유 있게. 그러니까 청문원 도우면요, 네. 간송이 1년만 동안 거기를 전부 다 뜯어고쳤어요. 5월 1일부터 다음 6월 15일까지 안 나온 걸 그걸 전시를 한다고 했는데, 6월 15일부터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 그러면, 이게 이제 경영 문제가 있어서 감성이 작품을 막 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매입했는데 그 가격이 자기랑 뭐 뜻도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 대에 와서 아버지 대부터 이제 바깥에 유료로 전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경영상의 문제가 부딪히니까 DDP라고 아시죠? 동대문에서 상설 비슷하게 전시를 하곤 했죠, 그죠? 그러다가 아마 그 기간에 좀 재정 문제가 해결됐는지 아마 새로 단장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올해 6월, 그죠? 올해죠? 내일부터. 내일부터? 5일인가까지 있는데, 작품이 안 나온,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나온대요, 굉장히. 10년 만에 많이 나온다고 신문이 났던. 네, 알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절대 가지 마시고, 공휴일도 절대 가지 마시고. 사전 예약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 안 오고. 예약해야 돼.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올 때, 예약하실 때도 좀 일찍, 그죠? 사람들이 좀 오기 힘들을 때, 그때 가시면 좀 더 많은 작품을, 좀 보기 좋은 작품을 여유 있게, 그죠? 그러니까 완해야 되죠. 가서 쓱 지나가고 나면 그게 별로 안 남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거는 사진도 찍어 오시고, 또 그 앞에 서성거리면서 우리 배웠던 말들이 있죠. 저게 말이야, 옆에 사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기운생동이 느껴지는데 너 뭐 좀 보여? 그러면 이제 옆에 놔두고 기운생동이라 하면 이런 게 그림이야 막 이렇게 또 일장 한 수 가르쳐 주시면, 또 그간에 우리 공부한 거를 약간 보상받는 그런 느낌도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 느낌으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